아주 그냥 슈마허 나셨네. 슈마허 나셨어. 어서오세요. 헤이퍼퍼입니다. 빗길 운전 중에 한 번씩 이렇게 운전자들의 암을 일으키는 빌런들이 있습니다. 오늘 그 빌런들을 조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. 자, 첫 번째로 지금 앞에 보이시는 모닝이 있죠. 자, 모닝 앞에 아반떼인가요? 포르테인가요? 이게 이제 쭉 지나갑니다. 야, 앞으로 갑니다. 가는데 모닝 운전자는 지금 뭐 핸드폰을 보고 있겠죠.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지. 예, 이렇게 경적을 한번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참이 있다가 예, 이제서야 출발을 합니다. 뒤에 있는 운전자 정말 막 속이 타들어갑니다. 네, 다음으로 이런 교차로에서 자, 이 꼬리물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지금 신호가 이렇게 딱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앞으로 제대로 못 나갑니다. 꼬리물기 한두 대겠거니 생각을 했어요. 지금 보니까 하나, 둘, 다음 또 나오죠. 셋, 플리세이드 나옵니다. 네, 또 넷, 소렌토 나오죠. 야, 또, 아이고. 야, 이렇게 또 암을 일으키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. 자, 다음은요. 지금 굉장히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럴 때, 막 과속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. 지금 옆에 보시면 카니발이 굉장한 속도로 과속을 하면서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. 예, 뭐 거의 슈마허급이네요. 예, 빅딜 슈마허. 예, 다음 빌런은 신호위반 빌런입니다. 뭐 자주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폭우 속에서는 좀 더 위험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. 예, 우리 좀 지킬 건 지키면서 다니도록 합시다. 자, 다음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불법 주차 빌런입니다. 왼쪽에 보이는 흰색 아반떼가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해놨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 하나 편하자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실 겁니까? 주차 공간 찾으면 많이 있어요. 남들한테 피해주고 살지 맙시다. 오늘의 영상 여기서 끝.